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이 참사 발생 1시간여 뒤에야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사고를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책임자 문책보다 사고 수습과 애도가 먼저라고 강조했던 국민의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복수의 비대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이상민 장관 사퇴에 공감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국가 애도 기간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토요일 전으로 이 장관 스스로 거취 표명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대위원들은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도부가 먼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자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책임론이 커지는 만큼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장관인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19분 늦게 사고를 인지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시점은 밤 11시 1분. 그런데 이 장관은 밤 11시 20분 행안부 내부 문자를 통해 사고 발생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